안녕하세요, 친구들. 효나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오늘요, 효나가 EBS 계약을 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효나는요, 학교에서 꾸러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고 꾸러미를 풀고 EBS를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효나는 뭐 재밌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겨울왕국 2, 2부 들려줄 건데요. 저번에는 이렇게 안나와 크리스토프가 만나서 이 사람 가게에 갔었죠. 오펜시의 가게요. 오펜시의 가게에 갔었죠.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부터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빠져봐요. 고고! 안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슬로 스벤과 함께 마구 간에서 쉬고 있는 크리스토프에게 필요한 물건을 줄 테니 대신 자기들 부쪽 산으로 데려달라고 부탁했지요. 크리스토프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둥이 틀면 떠나도록 합시다. 하지만 안나는 마음이 급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안나와 크리스토프가 썰매에 오르자 스벤은 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어요. 출발은 꽤 괜찮았어요. 안나는 산에 가는 동안 크리스토프에게 엘사의 마법으로 아렌델이 겨울을 됐다는 것과 한스 왕자와 결혼할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늑대무리가 쫓아왔어요. 안나는 크리스토프를 도와 있는 힘껏 늑대에 맞서 싸웠어요. 썰매는 까마득한 골짜기 아래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안나와 크리스토프는 그리고 스벤은 간신히 늑대 무리를 따돌리고 무사할 수 있었어요. 셋은 숲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겨울 풍경 앞에선 안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언니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겨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안나가 말했지요. 하지만 너무 하얗기만 하지 않나요? 색을 좀 칠하면 어때요? 눈사람이 살아 움직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올라프예요. 올라프는 엘사가 자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안나는 올라프에게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주고는 엘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요. 아렌델을 여름으로 되돌리려면 언니가 꼭 필요해. 올라프가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난늘 여름을 꿈꾸곤 하죠.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앞에 누워 구릇빛 피부로 우아하게 변신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안나와 크리스토프는 같은 생각을 떠올렸지요. 눈사람에게 여름이 가장 좋은 계절일까? 라고 말이에요. 산에 오르는 길은 점점 더 가파르고 험난해졌어요. 올라프가 곧 엘사의 궁전으로 이어지는 얼음 계단으로 안내했지요. 우와! 안나는 꼭 꼭대기에 이르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어요. 궁전은 정말 근사했어요. 정문 앞에 닫아든 안나가 문을 두드리자 커다란 문이 흔들리며 열렸어요. 안나는 엘사와 만나 같이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엘사는 안나와 함께 아렌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또다시 다치게 할까봐 무서웠지요. 안나, 날 내버려둬. 너 혼자 돌아가. 하지만 안나는 눈속 깊이 깊이
파묵이나 아렌데를 녹일 수 있는 건 엘사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꽁꽁 온 아렌데를 되돌리려면 언니의 도움이 꼭 필요해. 엘사는 꽁꽁 온 아렌델 왕국을 녹이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어요. 안나는 함께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엘사는 자신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생각만 깊어질 뿐이었어요. 엘사의 마음이 두려움과 종말에 휩싸여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이자 마법의 힘이 부쑥 튀어나와 안나의 심장을 세차게 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안나는 언니를 도울 수 있다고 믿고 떠나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엘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안나와 크리스토프, 올라프를 성 밖으로 내보낼 거대한 눈사람 괴물을 만들었어요. 올라프는 신나는 목소리로 거대한 눈사람 괴물에게 말을 걸렀어요. 이제부터 널 마시멜로라고 부를게. 이때 눈사람 괴물이 안나가 던진 눈덩이를 맞고는 화가 나서 무섭게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안나와 친구들은 도망치다 낭떠러지 앞에 이르자 절벽 아래쪽에 밧줄을 매달아 숨었지요. 그런데 눈사람 괴물이 밧줄을 움켜쥐고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안나는 곧 밧줄을 잘라버렸어요. 다행히 안나와 크리스토프 그리고 올라프는 폭신한 눈더미 위로 떨어져 무사했어요. 하지만 안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엘사가 당신에게 뭘한 거예요? 크리스토프가 잔뜩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안나는 엘사가 가진 마법의 힘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크리스토프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지요. 트롤이라면 안나를 다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토프와 트롤은 자대 때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에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안나의 머리를 만져보던 트롯은 마법을 풀지 못하면 안나의 몸이 꽁꽁 얼어붙을 거라고 말했어요. 얼어붙은 심장은 진정한 사람만이 녹일 수 있지요. 크리스토프는 안나를 아렌델로 데려가기도 했어요. 한수 왕자가 진정한 사랑을 담아 입을 맞춘다면 마법을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아렌델 왕국에서는 안나를 태우고 갔던 말이 안나 없이 돌아오자 한수 왕자가 군대를 모아 안나를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한수 왕자가 찾은 건 안나가 아닌 엘사였어요. 엘사는 한수 왕자 군대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만 떨어지는 얼음 조각에 맞아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엘사는 그대로 붙잡혀 아렌델 성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크리스토프와 안나는 엘사의 얼음 궁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아렌델에 도착한 크리스토프는 안나를 성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고 나서 마음 아파했어요. 안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위험에 빠진 안나를 구할 수 있는 건 한수 왕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지요. 한편 안나는 한수 왕자를 다시 만나 매우 기뻤어요. 안나는 엘사의 마법의 힘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을 설명하고 진정한 사랑만이 낫게 할수 있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한스는 주전자 물을 벽난로에 부어 남은 불씨마저 꺼들이고는 아렌데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안나를 사랑하는 척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제 엘사와
엘사를 없애는 일만 남은 셈이었지요. 안나는 온몸이 서서히 얼어붙는 중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이 엘사는 지하 감옥에 갇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법의 힘으로 보던 모두를 지켜내는 길은 자신이 아렌델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뿐이었어요. 안나가 괜찮은지도 걱정스러웠고요. 엘사가 가진 걱정과 부담에도 속상해하자 마법의 힘이 통제되지 않고 튀어나왔어요. 덕분에 엘사는 지하 감옥을 얼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지요. 같은 시간, 올라프는 안나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토프가 안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크리스토프의 사랑이라면 안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나는 자신에게 달려오는 크리스토프를 발견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봤지만 온몸이 거의 얼어붙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나의 눈에 한수 왕자가 엑사를 검으로 막 내리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나는 엘사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온몸에 내던졌어요. 한스의 검이 안나의 몸에 부딪히는 순간 안나의 몸은 완전히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쨍!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검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어요. 엘사는 안나를 힘껏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 안나. 엘사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게 울었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나의 몸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안나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진정한 사람만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올라프가 말했지요. 안나의 희생 덕분에 엘사는 두려움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엘사는 이제 사랑으로 마법의 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엘사가 양팔을 들어 올리자 아렌델은 뒤덮었던 얼음과 눈이 점점 녹아내려졌어요. 아렌델은 여름을 다시 맞이하고 활기를 되찾았어요. 올라프는 엘사가 재빨리 작은 눈구름을 만들어줘 여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지요. 크루토프는 이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안나가 입을 맞추며 사랑을 고백했거든요. 엘사는 성 안에 커다란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아렌델 왕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케이트를 타며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했어요. 아렌델 왕국은 예전처럼 행복한 나라가 되었지요. 안나와 엘사는 이제 잘 알아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결코 서로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어땠나요, 친구들? 겨울왕국을 읽어보았는데 재미있었나요? 효나는 재미있었는데. 친구들 느낌이 궁금하네요. 그럼 효나는 다음 시간에 또 올 테니까 효나가 다음 시간에 나타날 때까지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꾹 눌러주셔야 해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안녕!